자, 여러분. 제가 괴산에 지금 절임배추집에 와서 지금 절임배추가 주문이 너무 밀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째 이렇게 밀릴까요? 그리고 이게 석박지를 담갔는데 여러분, 석박지가 요게 10kg에 4만 5천 원. 택배비 포함? 택배비 포함 4만 5천 원이래요, 여러분. 자, 제가 요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요 옆에 밭에 가져가서 한번 제가 가져갈 거니까 요걸 들고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쭉 배추를 이렇게 해갖고 이거 덮어놨어요, 여러분. 응? 그래서 석박지하고 절임 배추하고 김장하고 같이 해서 드리는데, 맛있어. 근데, 어머! 이무 자체가 다르네. 너무 다네. 보통은 석박지가 맵거든요?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맛있어요, 아주 아주. 이렇게 좋아, 여러분. 이렇게 깨끗해. 이거를 절임 배추하고 김장을 담아주는 건 어떻게 되죠? 20kg에 12만 원 받고요. 10kg에 6만 원. 20kg에 12만 원? 네. 10kg에 6만 원? 네. 택배비 포함. 택배비 포함. 많이 주문하세요. 여보세요.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 절임 예. 배추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정신없네. 아이고, 절임 배추 할 때는 김치를 못했어요. 아우, 진짜? 해달라고 예. 그러는 거 못해서 지금 막 그러는구나. 예, 인제 김치 들어갔어요. 와, 주문들이 막 밀려있다며. 예. 아니, 도대체가. 아니, 여기 먹던 집은 딴집거못 먹겠다 그러대. 에? 예, 많이들 좋아하셔요. 그냥 왜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리고 이 배추가, 네. 배추가 너무 맛있대. 예, 맛있대요. 사람들이, 응. 아유, 거기 배추 아니, 어떤 거 가면은, 거기 배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배추예요. 어째 사님보다 맛이 없어요. 제가. 아이고, 맛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얼마나 웃으신지. 아니, 제가 그 배추 농사 요새 올해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밭에 가보니까 너무 농사가 잘져 있잖아, 이게. 근데, 달아. 예, 배추가 달아요. 굉장히 달아. 너무 달아서, 이게, 뭐지, 주문이 배추, 절임 배추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로도 많이 들어오죠. 예. 김치가 이제 요즘에는 김치 이제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저 시키세요. 저도 지금 여러분 이거 저도 아산 가져가려고 지금 제가 저도 해러 왔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집거 아니면 저도 맛있다고 아예 얘기 안 해요. 절임 배추는 무조건 여기 걸 먹어야 되고 또 여기에 들어간 소스가 또 만만치 않아 이게. 예, 아이고, 여기 많이 별거 다 들어가죠. 들어가죠. 예. 뭐, 영지, 오가피, 그러게. 뭐, 저거, 북어때가리, 뭐, 아유, 안 들어가는 거 없어요. 여기, 멸치, 그러게. 표고버섯. 아우, 정말 하나 줘봐요.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여기 떨어진 거 있다. 아이고, 너무 커요. 아니, 괜찮아요. 에이, 너무 진짜. 자, 여기 커요. 오면은 이걸로 배다 채우는 것 같아. 참나. 선생님 덕분에 내가 먹고 살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 더 줘볼까요? 진짜 간이 딱 맞아. 간잘 맞춘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조금 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그거 조금 놔두면 괜찮아. 예. 근데 좀 간이 딱 맞아, 저는 이거. 맛있어.
이게 숙성이 돼야 돼요. 응? 숙성이 돼야지 제 응. 맛이 나. 뭐 여기 뭐 황새 이젓갈 뭐 새우젓 까나리 액젓 이거 보세요. 요거 그냥 먹어볼게요. 맛있다. 근데 우리가 왜 절인 배추 끝나고도 이게 너무 예. 잘 나가는 것 같아. 예, 배추가 잘 나가, 김치가 잘 나가요. 여러분 절인 배추 하셨던 분이 제가 이제 한번 빵꾸를 냈더니 화가 나서 딴 데다 시켰대요. 그러면서 또 전화가 오셨어요 오늘. 아우 딴 배추 못 먹겠다고요. 하나 더 달라고. 아우 이 배추는 우리 밭에다 심었어요. 아 맞아요. 우리 밭에는 진짜 사과밭을 옛날 옛적에 했는데 진짜 그게 땅이 살아있어. 예, 살아있어요. 몇십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예. 오랫동안 안 했더니 땅이 살아있어갖고 그렇게 농사가 잘 됐어. 그죠? 아, 예. 다른 집에 가보니까 진짜 농약 범벅된 집들은 예. 안 돼. 농사 안 됐어. 진짜 잘 됐어. 진짜 농약부터도 그냥 그 소주 그러니까 예, 그 또 막걸리, 막걸리 청심함 우리는 참 바람 분다고 예. 스트레스 받는다고 예예 그렇게 줘서 목초액 뭐 이런 거 예 우리 아저씨가 사람한테 좋은 걸 줘야지 농약 많이 주면 해롭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제조했었어요. 태어나서 정말 농사밖에 몰라. 아유, 아우, 진짜 태어나서 농사밖에 몰라서 내가 진짜 마음이 안 좋아. 응? 너무 그래도 맨날 일해도 맨날 그냥 그 타령이야, 그치? 그 타령이야. 아유, 속이 터져 죽겠어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농사도 잘 짓고 그러는데 이 사기꾼들은 맨날 이런데 오고. 예. 아, 진짜 미쳤어, 아주. 아저씨가 마음이 약해서 못 껴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지. 그럼 나는 또 화가 나지. 그렇지. 이거 하나 더 먹어볼래. 진짜 맛있어. 어? 아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아 여기 진짜 좋은 거 많이 들어가요. 염지버섯. 그러게. 표고버섯. 멸치. 북어대가리. 다시마. 저는 여기 별거 다 넣어요. 그냥 양파. 파뿌리. 안 들어가는 거 없어요, 여기. 고추 씨 넣지.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제는 요것만 하는 거예요? 저기까지 해? 아니야? 절임도 해요, 절임도. 절임도 하고, 예. 지금 저기 뭐지? 늦게 찾는 분들이 계셔서, 예. 그래서 하는 거죠. 절임배추도 늦게 찾으니까 예. 하시고. 예, 석박지도 하려고 그래요. 석박지도? 석박지도 예. 여러분 무가, 필요하시면. 무가 좀 많아서, 석박지도 해요. 아, 석박지도? 예. 오, 그렇구나. 예. 예, 여러분 석박지도 주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절임 배추도 이 집 거는 진짜 저한테도 수시로 막 빨리 선생님 빨리 연결해 달라고 그냥 맨날 나오고. 아이고 선생님 내가 먹고 살아야 저도. 여러분 많이 주문하시기 바래요. 도와주셔서 많이 여태까지 먹고 살아 있는 거죠.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늦게 이제 지금은 절임 배추를 많이씩 안 하기 때문에. 또 김장도 계속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를 톤백인가? 예. 백에다가 이렇게 그 보관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여기 절임 배추도 해드리고 또 그 김장 김치도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삭박지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예. 여러분 주문하시면 돼요. 이렇게. 밖에 있으면 벌써 다 얼어버렸죠. 근데 이렇게 톰백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하나하나 해드리니까 여러분 주문하시면 맛있는 배추 드실 수 있어요. 아셨죠? 네,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 거는. 자, 사장님. 예. 아니 또 이것도 해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야, 아이고 그랬어요. 뭐 이거 다 판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다 판이에요. 아니. 지금 매주도 주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면서. 예. 그 지금 하면은 지금 얼마에 몇월 달에 이거 나갈 수 있어? 2월 달이요. 2월 달에 나갈 수 있고. 예. 2월 달에 나가는데. 얼마야 가격은? 매주 써주는데. 8kg 한 마리에 12만 원. 8kg 한 마리에 12만 원. 예. 예. 통으로다가. 통으로 예. 통으로 8kg 해서 써줘서 예. 12만 원. 예. 자,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콩이.
이 직접 농사 지신 거잖아.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직접 농사 졌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 매주만 있는 게 아니라 절임 배추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배추김치도 담아달라 그러면 되고 예. 그다음에 석박지도 해달라 예. 그러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문을 하셔서 이게 시골에서 진짜 옛날 맛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와 진짜 다르거든요. 여러분 주문하셔서 같이 함께 주문하세요. 아셨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또 이 겨울 가장 생각나는 괴산 대학 찰옥수수를 많이 찾으셔서 제가 이 대학 찰옥수수, 괴산은 대학 찰옥수수가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가장 맛있을 때 따서 급냉시키는 거거든요. 급냉. 그래서 이게 아주 맛있어요. 딱 먹기 좋게. 괴산에서만 있어요. 이거는 다른 데서 농사져도 이 맛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괴산 대학 찰옥수수는 그 옆에다가 다른 걸 심으면 그 이게 이 종이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괴산에서 안 심고 진천에서 심으면 이 대학 찰옥수수가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대학 괴산은 전부 다 대학 찰옥수수만 심거든요. 그리고 이제 따서 판매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겨울에 요때 맛있기 때문에 요때 팔으면 더 좋으니까 보관했다 팔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절임 배추 있죠? 절임 배추 사장님한테 이거 주문하면 딱 이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해서 이게 왔어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알려드릴게요. 조리할 때 삶은 옥수수이므로 팩을 뜯지 말고 끓는 물에 20분 정도 넣으면 되고 또 전자레인지에 또 10분에서 12분 돌리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물에다 쪘거든요. 근데 이게 20분 했는데 어우 너무 많이 쪄졌어요. 오히려 20분도 약간 안 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20분 맛있어.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아 딱 그때 그 맛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맛이나 짠맛을 좀 더 느끼시고 싶으면 거기다가 좀 가미를 해도 되는데 저는 이 맛이 지금 딱 맞거든요. 맛있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죠. 하나는 안 뜯었어요. 이거 하나는 이거 쪄놓은 건데 안 뜯었어. 이거 뜯어서 이렇게 제가 팩을 뜯은 거예요. 뜯어서 지금 먹고 있는데 이거 먹을게요. 맛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3개씩 들어있어요. 3개씩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15개라 그러죠. 그러면 5팩이면 355 15개 이런 거 5개가 15개죠 그죠? 그러면 15개에 택배비 포함돼서 뭐 택배비 같은 거 없이 25,000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25,000원이니까 요거 주문하셔서 지금이 진짜 맛있어요. 지금 먹으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하나씩 드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셔. 아셨죠? 응? 어우 조금 덜 익혀도 저는 맛있겠는데? 푹 익히고 싶으신 분은 20분. 여기는 20분이라고 써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한 19분? 18분 정도? 맛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주문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미를 하시려면 가미를 하셔도 되고 자연 그대로 드시려면 그대로 드셔도 돼요. 여러분 아셨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찍을까? 이렇게 해드릴까?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요게 냉동을 급냉을 시켜서 정말 맛있어요. 따자마자 급냉시키면 쪄서 급냉시키면 우리 지금까지도 먹죠. 저희는 그때 사가지고 저희가 냉동시킨 거 지금까지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야 요거 맛있어요. 주문합니다.